입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에 시찰단 20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동해안 어업인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여전히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우리나라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서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핵종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핵종 분석을 하는 장비는 뭘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오염수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여 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에는 민간 전문가가 빠져 있어 형식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그룹을 구성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생계가 달린 어업인들의 우려가 큽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향후 지났을 때 정말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어종이도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렇게 원전 오염수 방류나 이런 거 찾아보면 나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최근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과 지진으로 가뜩이나 관광객이 줄지는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악재가 더해진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과 정의당 도당은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곳만 둘러본다면 시찰단 파견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동해안 주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